네, 오늘 뭐 다섯 가지 종목 정도 꼽아봤는데 투비소프트는 29%까지도 지금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10%대도 있고요. 종목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아, 네. 우선 오늘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 중에서 좀 공통적인 부분, 좀 IT 예. 섹터가 좀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이제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이제 2분기에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러한 가전 쪽에 이러한 출하량 감소 또 수요 둔화에 대한 그러한 또 우려감을 좀 표시를 하면서 관련해서 좀 센티멘트가 좀 약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또 애플 같은 경우에도 현재 중국의 그러한 공장 좀 셧다운 우려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좀 생산 차질에 대한 그런 우려감 또 이제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이제 아이폰이 좀 연기될 가능성 이러한 부분 노이즈로 인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IT 좀 부품주들이 좀 예. 하락을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 오늘 뭐 BH가 대표적으로 오늘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예. 뭐 아시다시피 지금 불과 어제만 하더라도 지금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이런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했다가 오늘은 하루 만에 이러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북미 고객사, 즉 이제 애플의 스마트폰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예. 2분기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이제 개설적인 비수기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이 지금 최근에 이제 1260원대를 또 넘어서면서 이러한 수출 이제 부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 환율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환율 효과에 힘입어서 또 최고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국내에 이제 또 대표적인 이제 최대 이제 경쟁사라고 할수 있는 삼성전기가 이런 FPCB 사업에서 좀 철수를 하면서 또 이제 BH 같은 경우 이제 향후 추가적인 반사이익 수혜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가 지난달 3월 중순만 하더라도 주가가 이제 18,000원대에서 최근에 28,000원대까지 주가가 크게 상승한 근거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삼성전자와 또 애플의 이러한 수요 둔화에 대한 그런 우려감 이로 인해서 또 공급 차질에 대한 그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 이제 또 고객사 애플의 이제 플래그십 모델이 또 출시가 될 예정이고 물론 뭐 지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출시 예정인 상황이고 여기에 또 차량용 무선 충전 모듈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그러한 하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러한 점을 봤을 때 오히려 좀 주가 하락을 이용해서 한번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BH 같은 경우 뭐 1분기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만 2분기도 선방을 할 것이다, 양호할 것이다 이렇게 호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6% 낙폭 기록인데 메이저 수급력도 좋습니다. 사실 오늘장은 양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뭐 4월부터는 3거래일 빼고는 계속 좀 유입이 되는 그런 종목이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100원인데요.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수급 동향을 보시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번 달에 거의 예. 3거래일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난달 말, 3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 보유율이 한15%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어느덧 20%까지 보유율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예. 최근에 10거래일 동안에는 연속해서 지금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에 힘입어서 최근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4월 이후에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한 근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또 이제 경쟁사 이제 철수에 따른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이 겹쳐지면서 주가가 좀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매물 출회 여기에 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삼성과 애플에 관련 그런 노이즈가 좀 발생을 하면서 오늘 좀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최근에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을 감안해서 한번 저가 매수를 좀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만 6천 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2만 4천 원 정도 선까지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네. 한번 저가에서 한번 매수 한번 매수를 한번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로는 2만 4천 원, 목표 주가로는 3만 원,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한 60일선, 121일 중기 이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네. 지금 4월 달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이전 가격이라 할 수 있는 한 2만 2천 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H 분석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LG 이노텍입니다. 오늘장에서 역시나 한 5%대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최근에 메이저 수급들이 매도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LG 이노텍 좋다 좋다 했는데 어떤 이슈인가요? 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BH와 좀 비슷한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거의 뭐 비슷한 낙폭의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좀 애플 관련한 그런 노이즈 이란 애플의 이제 하반기 플래그십 모델 출시 지연에 대한 우려감, 여기에 또 최근 이제 중국 공장의 그러한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감, 이러한 부분이 좀 겹치면서 오늘 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3,671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예.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고요. 지금 아이폰 판매가 계속해서 호조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아이폰의 지금 흥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BH와 마찬가지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이제 환율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지금 가파르게 지금 환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환율 효과에 힘입어서 호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세대 그 폴디드 줌 그 망원 모듈의 망원 모듈의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향후에 이제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적인 ASP 상승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하반기에 이런 ASP 상승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이런 마진 개선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러한 애플 관련한 노이즈가 지금 발생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오히려 또 하반기를 보면서 좀 저가 매수의 좀 기회로 활용해 보면 좋을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풍성한 재료는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셨는데 오늘 또 리포트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또 KF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KB 증권 같은 경우도 54만에서 55만 원까지도 목표 주가를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 있고 상방으로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LG 노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뭐 애플의 그런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감, 또 하반기 또 플래그십 모델 출시 지연에 대한 우려감 이러한 부분이 지금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 같이 지금 환율도 우호적이고 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 카메라 화소수 상승이 또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 또 이제 폴디드 줌 카메라 같은 이러한 시장이 또 개화가 된다는 점, 이러한 점을 봤을 때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주가 하락 시에 좀 한번 매수 관점으로 예. 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매수가로는 지금 현재 가격 지금 34만 7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지금 가격 35만 원 언더에서는 한번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목표 주가로는 지금 주가 일단 단기적으로 주가가 지금 하락하기 이전 가격인 한 40만 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은 지금 한 120일 중기평선이 완전하게 이탈되는 좀 어떻게 보면 추세가 좀 바뀔 수도 있는 그러한 33만 원 선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이노텍 1차적으로 목표가 40만 원으로 제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확인합니다. 네, SJ그룹을 마지막 종목으로 선택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은 오늘 한 3에서 4%대 하락률 기록하네요.
오늘 공교롭게도 보면 시장에서 좀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좀 시장이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좀 변화가 되면서 1분기 이제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로 시장의 수급이 좀 집중이 되면서 이런 실적주 중심의 상승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좀 특이한 점은 1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한 종목들이 대부분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그동안에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선반영됐다는 측면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SGA그룹도 마찬가지로 지금 1분기에 영업이익이 97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5%나 이익이 급증한 호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오히려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특별한 악재가 뭐 노이즈가 있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 시에는 또 좋은 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SGA그룹 같은 경우에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특히나 뭐 의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좀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GA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본격 지금 코로나 이후에도 꾸준하게 실적이 좀 안정세를 좀 보였고요. 특히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리오프닝이 이제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전면 등교라든지 또 방역 패스가 폐지되면서 이제 뭐 칸골 의류라든지 칸골 키즈 가방의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리오프닝이 본격화되게 되면 전 브랜드의 그런 성장이 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 그러한 점을 봤을 때 지금 오히려 주가 하락 시에 좋은 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SJ그룹 같은 경우 뭐 1월, 3월 이렇게 좀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우상향 기조를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지금 약간의 조정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4%대 낙폭입니다. 목표가 어떻게 잡을까요? 지금 현재 뭐 주가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한 2만 5천 원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한번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뭐 주가 오늘 좀 하락하고 있지만 예. 상승 추세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3만 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한 2만 3천 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J 그룹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